안녕하세요. 종봉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노동법의 법률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법체계가 두 개의 어떤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통법적 체계가 있고, 그리고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대륙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 대륙계 법을 따라서 영미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법은 보통 카먼로우 해가지고 보통법 체계라고 하는데, 주로 판례 위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이긴 사람이 정의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우리 대륙계 법 여기에는 굉장히 법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가지고 모든 게그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다 있고, 그래서 그법 체계에 있어서 그 정의로운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영미법 역에서는 굉장히 해고를 자유롭게 할수 있고, 다시 말해서 두 당사자가 갑과 을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를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신의 성실의 원칙 위주로 입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그 계약으로서 내보낼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당 해고에 대한 그런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비록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5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법률 위반을 바로 근로감독관, 경찰 사법 경찰 권한을 가진 그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 보통법 체계에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말레이시아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나라들은 아직도 그 판단 기준이 그 당사자 합의 내용으로 하고, 별도의 어떤 노동부의 어떤 근로감독관 제도가 없고, 어떤 법 위반 여부는 그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체계는 신의칙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특히 싱가포르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 이런 데는 굉장히 해고를 쉽게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금전적, 시간적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대륙계, 특히 유럽계에 있는 국가에서 투자한 외투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꼭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사전에 어떤 해고에 대한 어떤 결격성 이런 거를 해고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고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